또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씨님. 네, 저희 셀러분은 일단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엄청난 분이세요. 소개드립니다. 네. 네, 소연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르다. 네, 안녕하세요. 소연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다르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좋다, 에너지 좋다. 저는 그 해외 영업팀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전향을 해도 사람들이 다 아유 이제 네 길 찾았다 약간 그렇게 보셔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셀러 함께하게 되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네요. 근데 이렇게 회사까지 그만두시면서 네. 라이브 셀러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제가 원래 그 패션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에 있었거든요. 아, 외국어 잘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그 사무직보다는 네네. 바이어를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약간 끼를 이렇게 딱 발산을 할 때 비즈니스라는 네. 매출이 왔다 갔다 하고 아, 그 쫀쫀함 이거다. 그래서 요렇게 맨날 느끼고 싶어가지고 예, 나오게 됐죠. 좋습니다. 오늘 목표 있습니까? 오늘 목표는 네. 약간 홍익인간 정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널리 알겠다. 널리 알겠다. 그래서 또 요즘 웃을 일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도 웃을 수 있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일단 뭐 1위가 목표는 아니시네. 좋긴다. 거의 예능인 마인드로 왔어요. 일단 즐겁게. 알리겠다. 홍익인간 정신으로. 그러니까요. 재밌겠네요. 네.